자, 오늘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 뭐 금리, 금 뭐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죠. 한창 때 이제 또 취재를 통해서도 네. 뭐 실물 경기도 굉장히 잘 그렇죠. 파악하고 이제 미국 계신.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 네. 뭐 달러 이런 쪽에는 예, 금융권에는 오건영이 있다면 예, 방송계에는 언론계에는 예, 언론계에는 박종훈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KBS 박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거의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네. 아, 1년. 아, 1년 됐습니까? 볼 거. 네. 삼진 아웃 제도가 있대요. 방송이나 다른 활동을 한 달에 세 번 이상 못 해. 그렇죠. 사규상 네. 3회 이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순서가 돌아온 거야. 아, 아유. 자, 우리 박종훈 기자님과 함께 네. 1년 전에는 그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해주셨더라. 1년 돼서 금사라 국채사라 미국 국채사라 뭐 이런 아, 얘기 처음에 금사고 미국 국채사라고. 네. 나 그거 우리 분명히 저 안에서 했잖아. 저 안에서. 네, 맞아요. 네. 저 안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금사수는 아 좋았죠 참. 뭐 한때는 한 40% 가까이 올랐다. 지금 한 30% 정도.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아, 박 부장님도 샀다 그랬잖아요. 팔았어요? 네, 조금 전 많이 이익 실현했구나. 네, 이익 실현 처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익절. 아, 정말 하고 싶다. 익절. 자, 우리 박종훈 기자님과 함께 일단 워낙 이제 큰 경기 사이클 이런 것도 이제 잘 보시니까 예. 지금 2009년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사이클이 꺾이지 않은 거죠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출렁거리긴 했지만 어떤 겁니까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은 우리가 왜 10년 위기설이 있잖아요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이러면서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게 제본스라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제학의 아버지급이에요 이분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제본스가 한 이 19세기에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한 네. 150년 동안 이 역사를 보니까 네. 위기가 9.5년마다 왔다는 거예요. 9.5년.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한 10년마다 위기가 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태양 흑점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 네. 굉장히 위대한 어떤 경제학자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 부채 사이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 그동안 이해를 못하다가 특히 이 폴 크루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네. 이 사이클이 버블 사이클이 알고 봤더니 빚 때문이고 부채 때문이고 이게 어떤 자기 강화적 요소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네. 부분을 좀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사이클이 정말 특별하다는 거. 이것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이번 네. 사이클이. 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네. 무려 11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사이클이었거든요. 장기.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여기서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에 네. 바로 레이 달리오 같은 그런 진짜 뛰어난 헤지펀드 투자자는 바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야구로 치면 7회 말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얘기는 한 20년이나 21년쯤에는 이 부채 사이클이 뭐 10년이 넘었으니까 끝날 거다. 이 표현이 좀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이한 이유로 또 위기가 왔잖아요. 레이 달리오 지금 완전히 거덜나고 있대요.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못 빠지고 그래가지고 네. 운영이나 잘해라. 뭐 책 쓰고 강연하냐. 레이 달리오가 어떤 아, 네, 바로 진짜로. 이 부분. 네, 맞습니다. 왜 레이 달리오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네. 왜 이 부분에서 오판을 했느냐. 네. 이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채 사이클이 오는데 이 부분의 연구에 대해서는 완전 대가예요. 그런데 네. 한 번도 이 어떤 규칙성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변칙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변칙이냐. 네. 코로나19라는 게 어떻게 달랐냐면 지금까지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위기가 오니까 네.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을 퍼줘도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어느 이상 돈을 퍼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네. 코로나19는 외부의 적이잖아요. 아, 그냥 막 퍼줘도. 막 퍼줘도 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저 금융에서 나쁜 놈들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사이클이 끝날 때 뭐가 있냐면 네. 바로 딜레버리징, 바로 채무 재조정이 와야 되는데 네. 이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이 판넬을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 네. 이 판넬을 보면 정말 규칙적으로 네. 지금까지는 이 회색 네. 부분이 위기예요. 회색 네. 부분이 위기인데 혹시 잘 안 보이셔도 제가 말로 그럼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네. 놓으셔도 돼요. 저희 카메라 조정하면 놓고 되니까. 회색 부분이 위기인데 위기가 올 때마다 네. 이게 GDP 대비 비금융회사의 부채 비율이거든요. 네. 근데 GDP 대비 45%가 넘으면 네. 이게 위기 신호입니다. 네. 그러면 위기가 오고 그다음 딜레버리징이 와서 다시 부채가 줄어들어요. 네. 그럼 이 규칙성에 의하면 언제 투자하면 제일 좋으냐? 딜레버리징이 와서 그 바닥일 때 특히 네. 기업들도 이때 투자하면 진짜 좋은데 삼성전자가 그걸 정말 잘해서 항상 투자에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이 규칙성을 네. 정말 잘 지켰는데 그동안 네. 보면. 근데 이번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부채 사이클에서
반드시 딜레버리징 그동안은 계속 왔었는데 이 회색 네. 부분 즉 위기가 오면 왔었는데 이번 회색 부분에선 오히려 부채가 훨씬 더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이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뭐 있는 대로 회사채 발행해서 오히려 돈을 막 당겼잖아요. 네. 여기다 GDP는 왕창 줄어버렸죠.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적어도 네. 10% 포인트 이상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저게 추세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안 빠진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지금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네. 자, 야구에 역시 비유를 하자면 이게 연장전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상황은 부채 사이클이 연장전에 들어간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변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연장전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든데스가 있고 네. 한 점만 나오면 끝나버리는 수도 있고. 네. 오케이. 야. 이거 3회까지는 무조건 가.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연장전이? 와, 역시 김동완 프로 진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장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네. 근데 이 부분은 하나 짚고 가고 싶어요. 연준이 네. 스스로 이 연장전을 그만둘 수는 절대로 없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그래요. 야, 이 연준이 언제까지 이러겠어. 언젠간 그만두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사실 네. 양적 완화를 처음 도입한 사람, 그 사람 미국에 도입한 사람은 버냉키잖아요. 네. 그전에 물론 일본이 처음 시작했지만 그렇죠. 미국에 도입한 사람 버냉키인데 버냉키가 네. 어디에 대가냐면 세계 대공황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 연구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대공황이 왜 일어났나 봤더니 이게 좀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때 다우지수가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양적 완화를 도입할 때는 버냉키가 이걸 도입하니까 헬리콥터 벤이라고 불렀는데 네. 그 왜 그랬냐면 예전에 2002년 연설할 때 한번 그거 헬리콥터 머니를 본인이 얘기한 적 있어요. 근데 사실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죠. 왜냐면 그렇죠. 헬리콥터 머니는 개개인한테 뒷주머니에 돈을 꽂아줘야 되는데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은행 뒷주머니에만 꽂아준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양적 완화가 어떤 효과만 있었냐면 자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있었는데. 버냉키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연설을 예. 보면 2010년에 그 연설을 합니다. 양적 완화의 효과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집값을 끌어올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거다. 주가가 올라가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주머니를 열고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게 웰스 이펙트죠. 네. 웰스 이펙트. 바로 파지티브 웰스 이펙트. 네. 바로 이 양의 자산 효과를 기대했던 건데 네. 2010년에 연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헬리콥터 밴은 언론이 착각을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중 가면 이 헬리콥터 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꼭 짚어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은 연준의 힘은 얼마나 되느냐 페드는 이건 지금 현재 지금까지 양적 완화한 거 대체제 옆에 나와 있잖아요 7조 달러 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엔 이거 미국이 계속해서 부양책 쓰고 국채 발행하고 그러는 한 그냥 그 노크만 보면 양적 완화는 사실상 20조 달러나 20조 달러 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네. 무한대네요. 네, 근데 이거 하나 문제죠. 양적 완화 할 때마다 1.5배, 2배씩 해야 돼요. 같은 효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7조 달러 했는데 앞으로 효과를 내려면 다음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 5조 달러는 해야 이번에 3조 달러 했는데 코로나19 때 한 4, 5조 달러 해야 같은 효과를 낼 건 분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양적 완화 할 때마다 딱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차 양적 완화 할 때 74% 주가가 S&P가 올랐다가 예. 딱 그만두자마자 14% 떨어지고 또다시 2차 양적 완화 하니까 한 24% 또 S&P가 올랐다가 예. 딱 그만두니까 18%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가 일단 시작되면 주가가 완전히 양적 완화에 종속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왜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느냐. 대차제표를 보면 연준의 대차제표는 뭐 여기 이제 다 잘 아시는 분들이 들으시니까 세인트루이스 네. 연방은행 가면 대차제표가 나와요. 그렇죠. 그 대차제표 보면 6월 5일부터 양적 완화 규모가 줄어들어요. 네. 6월 5일부터 이미. 네.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나스닥 종합지수가 9,800을 간 날인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에 9,800이었거든요. 전고점. 전고점. 전고점 딱 가니까 야 이거 양적 완화. 내가 바란 건 이게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대공황 같은 거 오거나 아니면 일본의 장기 불황도 결국 대체제표 불황이라 그래서 결국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 일본형 불황이나 아니면 대공황 같은 걸 막기 위해서지 내가 너희들 투기하라고 지금 한 게 아니야. 연준에서 바라는 건 자산 가격이 실물 부분까지 오는 타격만 막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연준이 허락하지 않은 주가기 때문에 지금 온다면은 조금 이게 출렁거리는 거죠. 근데 아직은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데 언젠가 다시 허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에도 양적 완화를 한 3에서 6개월 정도씩 좀 잠깐 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건 버블이 아니라
이게 실물 경제를 살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네. 아까 김동완 프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그러면 이 연장전 1회짜리인가요? 아니면 3회짜리, 5회짜리 어떤 거냐? 이건 지금 연준에서는 딱 목표는 하나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양적 완화를 2014년까지 쭉 끌고 갔어요. 그게 네. 뭐냐면 실물 경제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끌고 간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연준이 예. 목표는 실물 경제가 다시 코로나19 이전까지 돌아가는 그때까지. 근데 지금 타격이 훨씬 크니까 그때는 6년 걸렸거든요. 실물 경제가 돌아오는데. 네. 이번에는 저는 8년에서 10년까지도 봐야 되고 더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연준이 의도하는 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긴 세월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가야 돼요. 확 달아오르게 해서 이게 버블이 다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 다시 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10이닝과 11이닝 사이에 잠깐 쉽시다. 11이닝 가기 전에 지금 상태인데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심판, 이 연준이라는 이 엄청난 심판은 뭐냐면 규칙까지 바꾸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야구의 규칙을 바꿔버렸는데 이전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오는 거 정확하게 맞춰서 딱 때려야지만 막 홈런 치고 이럴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번에 새로운 규칙은 뭐냐면 보세요. 뭐 회사채 같은 거 신용평가 필요 없었잖아요. 연준이 다 사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동안 정밀하게 신용평가하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고르던 게 이제는 아무거나 와도 그냥 치면 다 홈런 치고 거기다가 너 1회 들어서 한 이닝에 평균 너 스트라이크 한 5개 들어오면 아웃 시켜줄게 그러잖아. 오, 그렇죠. 네? 에버리지로 네. 네? 평균 인플레이션 타겟팅 해줄게. 네.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느낌이 네. 완전히 스트라이크 개수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원볼이면 지금 제가 보기엔 1루로 진루할 수 있는 정도 뽑을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볼 하나만 걸러도 잘 걸러도 지금 1루 진출이 가능한 네.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연장전이 야구에 다시 역시 비유해보면 네. 어떻게 하면 연장전이 끝날 것이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한 심판조차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천재지변. 예를 들어 우천시에 아 연장전 그만둡시다. 이게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경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고척돔으로 간다 그러죠. 그러면 네? 고척돔으로 이동.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지진 해일급이 와야 되거든요. 비 오는 정도로는 그렇죠. 그만두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 오는 걸로 그만뒀던 건 대공황인데요. 네. 버냉키가 너무 잘하거든요. 파월도 버냉키한테 열심히 아마 제가 보기엔 그 기록 사사받았을 거고 네. 너무 잘하는 걸 대공황이나 일본식 장기부랑 가지 않으려면 방법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천재지변, 즉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이 연장전은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진 해일을 총 8가지를 제가 적시를 했는데 아, 지진 해일이 네. 8가지가 있어요. 8가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 뭐 개수가 많다고 더 위험한 건 아니고 빨리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한 오늘은 진짜 중요한 세 가지를 아마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나 이게 목표니까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네. 가장 큰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물 경제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 네.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이거 양적 완화 계속할 수 있겠어? 결국 실물 경제가 언젠가 발목을 잡겠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예를 들어 실물과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적완화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우리가 나스닥 오르는 거 몇 번을 봤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다른 지수는 다 떨어졌는데 나스닥만 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실물이 나빠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양적완화를 그만둘 요인이 되지 않아요. 더 강화시키겠죠. 그렇죠.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네. 당연하고요. 연준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조 달러지만 저는 20조, 30조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론상으로는 네. 이걸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여력도 있단 말이죠. 미국 연준이가 그 양적 완화를 계속 하지 못할 이유가 가능성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실물 경제가 네, 꺾인,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네. 아닙니다.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를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리고 실물 경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양적 완화를 못하냐면 네. 바로 부의 격차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시키면 못합니다. 양극화. 네, 양극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바로 대공황 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 0.1%가 갖고 있는 자산이 하위 90%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거의 1.3배나 1.4배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은 사실은 0.1%가 갖고 있는 자산이랑 90%가 갖고 있는 자산이 비슷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자, 근데 그동안의 역사가 그동안 이제 거의 한 80년, 100년 가까이 흘렀죠. 90년 네.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대공황 때 제가 워낙 미드나 영드 이런 걸 좋아해서 미드 영드 보면 네. 세계 대공황 때 센트럴 파크에 주인공이 가면
거기에 의사 변호사가 잔뜩 있는 장면들이 꼭 나와요. 진짜로 그때는 부유층이 망해서 센트럴 파크에서 판자촌을 지었거든요. 그 별명이 후버빌이었어요. 후버빌. 후버 대통령이 만든 마을이다. 그래서 후버빌이었는데 그때는 왜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망했냐면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89%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직전에 버블이 워낙 심해서 의사 변호사들도 있는 대로 빚져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당연히 이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센트럴 파크에서 판자촌을 짓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로 나와요. 바로 이 부의격차가 확 줄어버립니다. 이 아까 그 통계에서 부의격차가 줄면서 하위 90%가 가진 자산이 0.1% 증가하면서 확 늘어나거든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한 사람들 보면 전체 상위 10%가 전체 80% 주식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부유층한테 굉장히 타격이 큰데 문제는 이 버냉키나 아니면 파월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이 부유층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절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대공황이 왔던 게 자산 가격 폭락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이분들이 양적 완화를 계속함으로써 어떤 일이 났냐면 바로 주가 먼저 가장 먼저 오른 게 주가입니다. 그리고 실물경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살아난 게 2014년에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실물경제 누가 타격을 받냐. 중산층 이하가 직장,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임금이 안 올라서 이분들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6년 뒤에 실물경제가 살아났으니까 이분들의 부는 6년 뒤에나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의 격차가 확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나온 거죠. 아. 월가를 점령하라. 아니 위기를 만든 놈들은 저놈들인데 지금까지 법을 만들고 그런 놈들이 더 부자가 되고 우리 중산층은 2014년까지 뭐 계속 헤매다가 그때서야 겨우 회복을 했다. 네. 이게 바로 부의격차의 문제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시 상위 0.1%가 가진 자산이 하위 90%가 가진 자산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졌어요. 뭐 완전히 이 벌어졌다가 다시 확 다시 만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만약에 코로나19가 쉽게 해결한 데서 계속해서 세월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에는 아직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지금처럼 양적 완화 상황이 1년, 네. 2년 계속 쌓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10년 가버리면 제가 보기엔 대공황 때보다 부의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때만 해도 평화 시위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흑백 갈등이 폭력 시위로 간 데는 다 이 배경에는 굉장히 경제적 갈등이 그 밑에 깔려있다고 보고요. 그 경제적 갈등이 사회비용이 되고 지금처럼 굉장히 강대한 미국에 분명히 타격을 주는 시점이 오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2년, 3년 가게 되면 미국 경제에 언젠가는 이 실물경제가 이렇게 부의 격차에 의해서 타격을 줬을 때 이건 양적 완화로 돈 풀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문제를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국 경제에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그래서... 될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 남은 미국 대선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컨트롤할지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네. 말씀드린 이 부의 격차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서 제도약을 하는 문제를 만들게 될지 네. 아주 결정적인 이 문제를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온 정책들을 봐야 됩니다. 네. 그 정책이 미국의 부의 격차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네. 많은 3프로TV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저는 하나만 하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진짜 네.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아, 방송 많이 넣으셨다. 진짜 많이 넣으셨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넣으셨어. 아,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인플레이션 하면 네. 우리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은 뭡니까? 바로 독일. 네. 바이마르 공화국. 네. 네. 근데 그때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에 대해서 폴 크루그만이 이미 네. 지적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다 오판하고 있다. 진실은 이게 아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1914년에 네. 이 인플레이션의 씨앗이 잉태됐는데 이게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네.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돈을 마구 찍었어요. 네. 근데 돈을 아무리 찍어도 사람들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쟁 중이니까 이 돈을 쓸 데도 없고 무서우니까 일단 다 금고에 보관해 둔 거예요. 네. 근데 전쟁이 계속될 때 그러니까 1918년까지 끊임없이 돈을 뿌려도 인플레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독일 정부는 계속 돈을 뿌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그동안에 참았던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돈 들고 나서 돈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렇죠.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유통 속도가 그동안은 낮아졌던 유통 속도가 갑자기 확 튀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착각들이 뭐냐면 두 가지 네. 착각인데 폴 크루먼이 지적한 첫 번째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낫지가 나왔냐? 전혀 아닙니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사실 1923년에 끝났어요. 낫지는 1928년에 정치 무대에 등장하거든요. 193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또 디플레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1923년에 이 화폐 개혁을 해서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 새 마르크란 뜻이죠. 네. 이 새 마르크로 바꾸면서 이 인플레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때 근본 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문제는 사실 끝나버렸는데 1930년대에 그만 세계 대공황의 타격을 받으면서 디플레가 왔는데 물가가 한 3, 4년 사이에 30%가 떨어졌습니다. 디플레가 나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치를 만든 게 아니고 네. 디플레가 나치를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지금 뭐 나치가 왜 탄생했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한 게 뭐냐면 디플레와 인플레는 동전의 양면 같다. 한 번에 뒤집어진다. 이 부분. 자, 코로나19라는 건 지금 우리가 뭐에 자꾸만 비유합니까? 전쟁 상황이다. 외부에 적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돈도 뿌릴 수 있는 거고. 네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계속 돌고 있는 사이에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미국 사람들 유명하잖아요. 수중에 $500 없다. 왜냐하면 돈 있으면 돈 쓰니까, 쓰니까. 바로 쓰니까.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뿌려도 전부 다 돈을 얻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마치 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국민들 같은 네. 선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 뿌린 돈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헬리콥터 머니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버냉키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린 적이 없지만 파월 시절에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습니다. 어떻게 네. 뿌렸냐? 실업자들한테 마구 퍼졌고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네. 또 중소 중견기업들한테 대출 방식으로 마구 퍼졌습니다. 네. 뒷주머니 꽂아줬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너무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었고 잘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그러다가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갑자기 탁 바뀌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인플레와 디플레가 바뀔 수 있는데 자 아까 제가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로 바꾸면서 인플레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독일은 국제통화가 아니었으니까요. 기축통화는 물론 국제통화가 아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기축통화가 예를 들어 1000달러를 1달러로 바꿉니다. 이렇게 화폐 개혁을 할 수 있냐? 절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인플레가 오면 처음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다 환호할 거예요. 자, 인플레가 오면 이제 헤지 수단은 부동산과 주식밖에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사세요. 초기엔 그러겠죠. 하지만 인플레가 오게 되면 나중에 가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네. 기축통화의 지위가 낮아지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옛날 폴 볼커처럼 결국 금리를 올리는 선택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떤 전환기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제가 보기엔 한순간에 오는데 아니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해진 거예요. 네. 004 하면 아 이거는 2% 안 넘었어 괜찮아. 근데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환되는 그 시기다? 그러면 그게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가 오히려 어떤 독일 같은 위험을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말을 다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하다 참고 했는데 세 번째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더 나오시면 되지. 근데 제가 3회 제안을 넘어서 하여튼 꼭 딱 지키면서 나올 수 있을 네. 때까지 나올 텐데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네. 바로 이 달러화의 몰락 가능성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아까 부의 격차 문제는 약간 중장기적인 문제라면 달러화의 위협은 지금 현존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일단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지난달에 나왔었어요. 뭐냐면 유럽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왜 이렇게 맥을 못 쳤냐면 아, 위기는 네. 미국이 났는데 타격은 유럽이 받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미국은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다 쓸 수 있는 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연방이 튼튼하니까. 근데 유럽은 연합이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같이 못 썼거든요. 못 쓰죠. 왜 그랬냐? 그때는 독일만 잘 살고 이탈리아 못 살았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야, 씨, 내가 왜 이탈리아를 위해서 희생해? 나 못해. 이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네, 못한 네,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도 못 살게 되고 이탈리아도 못 살게 되니까 독일도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 연합이 공동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달러 대신 유럽 예, 어떤 유로화를 쓰고 싶어도 가치 저장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네. 이탈리아 국채 사냐 독일 국채 사냐 이런 시장하고 유럽 공동 채권 있는 시장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국 언론은 이걸 해밀턴 모먼트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조용조용 하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 왜 이렇게 넘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네네.
달러와의 기축통화를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 미국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진짜 0.1% 상위계층이 네. 이거 진짜 위험하잖아. 이거 잘못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어. 특히 위협된 게 누구냐면 중국의 위안화예요. 중국 지금 위안화 절상을 지금 그냥 손 놓고 있는 이유가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잠깐 이걸 좀 이용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네.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금융의 파워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제가 보기엔 미국이 10배 정도 더 세요. 이 싸움은 지금 싸우지도 않고 미국이 이길 만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돈줄을 풀었다 쥐었다 하는 거예요. 아시아 외환위기 왜 왔는지 다시 생각해보면 달러화를 풀었다 놨다 풀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미국은 그 힘이 제일 강대한 힘인데 네. 양적 완화가 그 힘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스프링이 이렇게 네. 늘어나 있네. 그러니까 땡겼다 이게 안 되네. 탄력성이. 진짜 멋진 비유십니다. 스프링이 네. 이거예요. 복원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겨놓으니까 다시 복원이 안 되는 상태까지인데 왜 그러냐면 2008년에 양적 완화를 해보니까 처음 해봤잖아요. 버냉키도. 근데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테이퍼링 한다고 이걸 양쪽 하나 규모를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복원력을 한번 봤더니 경기를 테이퍼링 못해. 네. 아니 2014년부터는 어떻게든 테이퍼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만치 네. 테이퍼링 하다가 위기가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또 7절까지 풀었더니 딴 거는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20년쯤 뒤에 혹은 뭐 중국이 또 빨리 따라오면 10년 뒤일 수도 있는데 중국하고 싸우려면 결국 지금 무역전쟁은 진짜 약간 좀 답답한 전쟁, 바보 같은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무역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2-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로 싸우면 중국이 어느 정도 싸울 수가 있거든요. 금융으로 싸워야 중국이 정말 쉽게 미국한테 지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자꾸만 왜 무역전쟁을 하지? 금융전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그 금융전쟁의 파워는 결국 달러를 죄다 풀었다 해야 되는데 양쪽 하나를 많이 해놓으면 그걸 다시 당길 수가 없어요. 스프링이 완전히 헐거워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에서 지금 공화당이 진짜 무슨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고 또 민주당도 다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은 지금 나중에 중국하고 10년 뒤에 싸울 걸 20년 뒤에 싸울 걸 지금 그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굶어 죽어야겠냐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면 공화당은 이거 만약에 재난지원금 계속 풀고 만약에 추경을 계속 하면 이거 추경이 아니지 거긴 하여튼 이렇게 자꾸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되고 그 국채 발행만큼 다시 또 국채를 사줘야 되니까 양적 완화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 되돌릴 수 없어. 그러면 우리의 금융 파워는 줄어들고 기축통화의 지위가 위협받게 돼.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연말에 지금 어떤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을 만드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역시 대선이 중요합니다. 아마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월엔 제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그때 혹시 불러주시면. 11월은 왜 안 되죠? 11월은 3회 제가. 이야기 되겠구나. 네네. 12월에는 12월 돼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이게 첫째 주에 그럼 나머지 좀 중요한 말씀을 좀 그때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할까? 내가 박종훈 기자가 하는 데를 나가는 거야. 그리고 바터.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되잖아. 그거를 갖고 준다고요? 왜냐면 내가 가끔 게스트로 가잖아. 이제 저희 경제 한방 출연하셨죠. 가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것도 방법이겠네. 그걸 내가 딱 일로 해서 도와. 네네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8개 중에 연준이 완화책을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그게 중단될 8가지 스토리 중에 지금 3개를 쏟아 주셨고요. 3개도 좀 아쉽네요. 좀 아쉽지만 좀 빨리 말하죠. 나머지 5개를 빨리 저희가 풀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KBS랑 단판을 짓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출연 제안이 있는데 그거를 걸고 한번 해볼까? 1-1로 바터치자고. 우리 그러면 그 KBS 더라이브 한 번에 이거 한 번씩 까주자고 할까요? 더라이브 얘기하면 아이 그 니네 나오지 마 그럴까? 자 오늘 급하게 하여튼 3개 이렇게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는 방법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그 지시대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박종 기자께서 또 최근에 그 전에 쓰셨던 책이 뭐죠? 그 부의 지각변동. 지각변동이었는데, 네. 그 이제 다음으로 내신 책이 부의 골든타임? 네. 그래서 지금이 투자 괜찮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이게?
거기에 미묘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이렇게 다 풀면 안 되니까 줘봐. 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풀고 싶은데 그 얘기. 네. 하여튼 요 책 부의 골든 타임. 여기 써 있네. 3프로 TV 김동원 소장 강력 추천.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이 책에도 좀 담겨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출연으로 다 풀 수 있도록 한번. 네. 그래요. 진짜 궁금해지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S 박종호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